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프라임 뉴스입니다. 위탁 가정 아이들을 위한 새학기 선물이 마련됐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준비한 300여 개의 가방 안에는 학용품도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LA카운티 아동보호국은 이 선물을 받아 아이들에게 전해줄 예정인데요. 아이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잘 성장해 주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가득한 현장을 홍재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비나에 위치한 LA카운티 아동보호국에 커다란 박스들이 배달됩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학생용 백팩이 가득하고 백팩 안에는 학용품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백팩들은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돌아갈 새학기 선물로 모두 336개가 준비됐습니다. With a goal of 100, with very little effort and request, we were able to raise 336 backpacks filled with age-appropriate school supplies for each child. So we received not only donations of the backpacks, but a lot of financial donations so we could buy all the materials in here. 8월 내내 한인사회 기업과 은행, 그리고 수많은 익명의 독지가까지 한인 가정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백팩 선물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LA카운티 아동보호국은 감사를 전하며 한인 위탁가정 둥지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위탁 아동을 위한 한인 사회에 보다 세심한 배려의 의미를 뒀습니다. Of course, the needs of the children comes first, and we would like to set some priorities on how we'll be able to partner to make sure that they will be in place and to make sure that their homes are available for our kids. LA카운티 아동보호국의 올 7월 집계에 따르면 카운티가 보호 중인 아동은 35,816명으로 57%가 히스패닉계입니다. 현재 한인 자녀가 48명이며 필리핀어 243명, 중국인 85명, 일본인은 29명 등으로 각각 집계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이민자 가정에서 두드러지는데 모국과 이곳의 정서 충돌에 따른 소통의 부재가 주요인입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 가운데서 문화적인 그 차이 가운데서 좀 이렇게 혼동돼 있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죠.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요 최대한으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자라난 아이들이랑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대화가 안 되는 거고. 가정 문제들은요 딱 한마디라고 말하면 대화하고 이해겠죠. 카운티 아동보호국의 품 안에 있는 아이들은 받은 상처가 매우 크고 울분과 한도 많을 법합니다. 곧 새 아이들을 맡게 될 한인 위탁 부모님들은 물론 관련 기관, 단체들까지 쏟아내는 정성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다시 푸른 하늘처럼 맑게 만들어줄 수 있길 바라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